오늘은 출애굽기 10장 3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비는 제 몸을 낮추고 이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를 겸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만은 다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교만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의 최고 권력자, 국가도 태평성대고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도 받고 자신이 하고자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막강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데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로 바로에게 설명해서 바로가 들을 사람이 아니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구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속자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도 바로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이 행동으로 얻어맞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설명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추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 나라의 본인으로 비롯해서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런데 세계 최강 군대인 정예 부대, 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몰살시킨 이유는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걸어서 광야는 며칠밖에 안 걸리니까 말 타고 가면 잠깐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언제 그렇게 여유롭게 그런 생선하고 파, 부추, 수박, 외, 뭐 과일을 넉넉하게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사람들도 그래 넉넉하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매일 누가 그렇게 과일을 뭐 넉넉하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 믿기 전에의 행동과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기는 뭘 좋아요, 거기는 노예인데요.
그때는 죄악의 노예잖아요. 사탄의 노예잖아요. 사탄의 자녀라고요. 그 사탄의 자녀가 좋다면은 그 신앙 한번 체크아웃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born again, 중생했으면은 중생한 자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이에요. 그 삶을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세상의 삶이 좋았다면은 정말 중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조차 겸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인류의 최고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치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겸손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내가 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내세워서 교만하고자 합니다. 성경 옆에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교만해서 덕 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보다 더 얼마나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역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인간이 겸손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고 부자는 아니겠죠. 뭐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왕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결과가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폐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라야만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 구원의 반열에 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영예를 얻고 싶습니까? 마음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고 했어요. 낮아진다고 했어요. 당장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권력 가진 권력 당장 뺏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당장 이 부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자들 많이 봤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도 봤어요. 성경을 놓고요. 이 성경 누가 이렇게 번역해서 이따구로 해서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거, 손에 가진 거, 아, 물 같아요. 주면 다 빠져버립니다. 다 놓고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가진 그 조그만 권력, 조그만 명예, 조그만 돈, 그것 때문에 교만한다면 그거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든 군권, 군대까지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건 교만한 놈이에요. 교만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거예요. 제가 놈자를 좀처럼 안 씁니다. 이자가 이러면은 놈자자니까 정말 우리 겸손하게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지요. 노동력, 그들이 가진 재산, 특히 무엇이든지 시키면 완벽하게 해냅니다. 바로의 욕심 때문에 엄청난 재산의 피해와 열 가지 재앙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봤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사람들도 봤고 권력 가지는 사람도 봤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요. 요것만 된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만 벌게. 1억만 가지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1억이 지나면은 내가 10억만 벌게 이릅니다. 그것도 10억이 지나면 아, 또 더 벌려고 하죠. 계속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바로가 보면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은 갈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때에 바로의 겸손은 사기 겸손이고 사기 순종입니다. 현대인들도 바로처럼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겸비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는 회개할지어다. 사기 겸손, 사기 순종,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닷없이 생각난 시가 하나 있었어요. 정몽주 어머니 팔순이 넘으셔서 쓴 시죠. 정몽주를 향해서 까마귀 사오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씻으나니 장파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가 이 말을 들었어야 돼요. 정몽주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죠.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나라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욕심, 이 썩어져가는 나라, 자기 한 몸 바쳐 기둥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시에 반대되는 시가 있잖아요. 이 직이 쓰신 시. 까마귀 얘기가 백로에게 반기를 듭니다. 까마귀 검 닦고 백로야 울지 마라. 거지 검은들 속까지 검을 줬냐. 거디고 속검은이 너뿐인가 하노라. 너는 이마 백로라고 까불지만은 거친 희지만은 속은 새까맣다. 우리는 겉은 검지만은 속은 하얗다. 정직하다. 하여튼 머리를 놓고 보면은 까마귀가 맞을 수 있죠. 여담입니다만 까마귀는요 정확하게 사람 자기를 괴롭힌 사람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복수를 한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까마귀를 괴롭히면은 저를 정확하게 찾아서 복수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한 사람이 특이한 모자를 쓰고 까마귀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자를 쓰고 수백 명 나눠놨지만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니까. 까마귀가 백로인데 그렇게 할 만하죠.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있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껍데기 보고 가진 거 보고 권력 보고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고집 때문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고집은 죽기 전에 못 고칩니다. 죽기 전에 고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길만이 그 고집, 아집, 교만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제자들 한 일곱 명이 그러면 나도 갈래 같이 갈게 그러고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금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럴 때 참 요한이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153마리를 잡았다. 이런 걸 가지고 제버릇 개 못 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인간의 그 죄성을 고치기가 힘드느냐. 자기 습관을 고치기가 힘드느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는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라야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기쁨이 충만하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떠나면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성경에 쭉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 일어나니까 막 겁이 질려서 벌벌 떨었잖아요. 아무리 풍랑 일어나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일곱, 여덟 명은 뱃사람이잖아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벌벌 떨고 불안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만 옆에 안 계시면 이들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그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로터닝 백.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제자의 도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는 다시는 노터닝백입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처럼 교만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고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바로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